22mm로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어때요? 길게 길게 잡으셔 하시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눈기 엄청 많이 올라오죠? 네, 연화 보는 거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머만들 따라 하시면 네 쉽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야, 눈기 엄청 많이 올라오죠? 눈기가 올라온다는 건 뭘까요? 연화도 잘 됐고 수분도 잘 맞았고 온도도 맞았고 뜸도 잘 맞았고. 근데 저 그렇게 막 억지로 하지는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너무 재밌죠? 네, 남자분들 하시는 거는 그냥 너무 쉽게 잘할 수 있어요. 원장님들 그냥 머리만들 따라서 하시면 쉬워요.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백파트 마무리 할게요.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자 보시면 이렇게 해서 그냥 한 개만. 그러니까 남자 머리 진짜 쉬워요. 네. 자, 우측 파트예요. 벌써.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예쁘죠? 예. 네. 22mm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 9개로 제가 와인딩 했어요. 이렇게 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22mm로 제가 지금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 11개째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남자 고객님 같은 경우에 11개로 와인딩이 끝났겠죠. 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요 하시는데요, 이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다운펌으로 해서 볼륨 매직기로 해서 다운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 웨이브만 줘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11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우리 남자 고객님도요 제가 11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네이프 부분 쪽은 다운펌으로 해서 제가 볼륨 매직을 했거든요. 자, 쉽죠? 네,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9mm입니다. 19mm로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그대로 이 리치에서 넣으신 다음에 그냥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고객님 자연스러운 걸 원하셔가지고요. 제가 19mm로 하고 있습니다. 네, 19mm로. 자, 한 개 했어요. 그 다음에 남자 가르마 폼은 제 생각에 여기까지만 뿌리 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정도.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대로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19mm입니다.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뭐 여러 가지 섹션을 할 게 아니라 딱 두 파트로 나눠서 하셔도 딱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갔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네, 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넬이죠. 자, 네 번째 판넬 수분 한번. 자, 이 부분은 어때요? 그렇게 뽀글뽀글 안 해도 돼요. 예, 이 부분은 자연스러우면 되거든요. 예, 여기 너무 뽀글거리면 고객님 다음에 우리 샵에 안 와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피카는 봉이 기니까 네,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자, 19mm. 네, 이 부분은 제 생각에 굳이 그렇게 뿌리 안 살려도 돼요. 네. 자, 오, 너무 재밌죠? 네,
피카의 이 아이롱이 장점이 기르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해볼까요? 길게, 길게 뜨세요. 자, 원장님들 그냥 길게 뜨셔가지고요.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요? 그냥 잘 뒤에는 그렇게 뽀글뽀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 고객님 이게 착 달라붙는 모발이라 그냥 볼륨만 있으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됐죠? 자, 보시면. 네, 이쪽에도 좌측, 우측에도 하나, 둘, 셋, 네 개. 좌측에 하나, 둘. 네, 뒤에 백파트. 너무 쉽죠? 이렇게 해서, 남자, 가르마펌 완성했습니다. 네. 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백파트는 제가 세 개로만 와인딩 할 거예요. 자, 수분 건조하시고. 자, 와우, 우리 피카는 롱 아이롱이에요. 아이롱이 그냥 숏 아이롱이 아니라 롱 아이롱이에요. 그래서 그냥 길게 길게 잡으셔가지고요,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자, 네 개에다가 다섯 개 끝났습니다. 우측 파트예요. 우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슬라이스를 길게 뜨셔가지고요. 자, 13mm로 그냥 와인딩 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13mm로 그냥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남자 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쉽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하고요. 자, 우측,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mm로 남자 아이롱폼 들어가겠습니다. 약간 조금 기존의 우리 폼보다는 약간 더 웨이브를 있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제가 13mm로 엔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때요? 되게 편해요. 이렇게 피카는 봉이 기니까 우리가 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백파트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자, 하신 다음에 피카는 봉이기니까 금방금방 말 수가 있어요. 와인딩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백파트는 벌써 다 됐어요. 이제 나머지는 제가 그냥 그 볼륨에 짓기 가지고 이렇게 다운펌 식으로 할 거고요. 우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측 파트예요. 우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슬라이스를 길게 뜨셔가지고요. 자, 13mm로 그냥 와인딩 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13mm로 그냥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남자 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쉽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해서 와인딩 하고요. 자,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자, 슬라이스 길게 떠주세요. 길게 떠서 네, 조금만 여기서 기다리셨다가 네,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자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뜨셔가지고요. 네, 자, 조금 기다려주세요. 모발이 건강하셔가지고요. 어때요? 너무 매력 있지 않나요? 네. 자, 다시 한번 피카는 봉이 기니까 어떻게 해요? 길게 잡고 하시는 거예요. 길게 슬라이스를. 자, 어머, 벌써 다 돼가네요. 네, 첫 번째 판넬 해보겠습니다. 자, 19mm예요. 19mm인데 온도는 제가 지금 160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남자 고객님들 펌은요 굉장히 쉬워요. 자, 피카의 롱 아이롱으로 길게 슬라이스 뜨신 다음에 자, 끝.
끝이 다 들어갔네요. 뜸 들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시면 돼요. 쭉 올렸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잡으신 다음에 그대로 와인딩. 자, 끝이 천천히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끝이 자 들어갔어요.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면서 수분이 건조되면 돼요. 자, 올렸다가 공간 생기면 빼주시면 돼요. 네, 네 번째 판넬입니다. 네 번째 판넬 수분 조절하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자, 아이론과 비트하고 이렇게 딱 붙이신 다음에 수분이 한 뜸 정도 날아가면, 요 수분이 보이시죠? 한 뜸 정도 날아가면 건조가 되면 그 다음에 와인딩 하시면 이렇게 끝이 송송송하고 잘 올라와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됐죠? 끝뜸이 다 됐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펼쳐서 빨리 수분이 건조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좌측입니다. 좌측. 제가 아까 와인딩 9개로 와인딩 끝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9번째예요. 자,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자, 이렇게 피카랑 하시면 예, 원장님들 남자 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측에 하나, 여덟, 좌측에 하나, 아홉. 이렇게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아, 네. 꺾어요, 그러면. 아, 네. 반갑습니다. 열펌게임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피카의, 새로운 펌제가 나왔어요. 피라인이에요. P1, P2, PB. 자, 우리, P1은 가꿔호술 펌제예요. 그 다음에 P2는 건강모예요. 자, PB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손상모예요. 극손상모. 그러니까 또 특히 또 우리 PB는 굉장히 효자가 뭐냐면 탈색모발에 저희가 열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할 거냐면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저는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만약에 탈색 모발이다 그랬을 때는 PB, 그 다음에 건강 모발이다 할 때는 손상이 있는데 그냥 건강 쪽이다 하시면 P2, 그 다음에 강곱슬 펌제예요. 여기에는 곱슬머리, 또 건강모, 또 원장님들이 발수성 모발 뭐 이런 연모들 이럴 때는 강곱슬 펌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모발 진단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매직이 됐던, 세팅 매직이 됐던, 디지털이 됐던, 디지털 세팅, 또 세팅 펌, 볼륨 매직, 열펌에 관해서는 전부 다 쉽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롱 아이론까지 전부 다 한 다음에 저희가 중화하고 나고 나면 저는 단백질 샴푸로, 피카의 단백질 샴푸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마스크. 예, 저희 피카의 마스크죠. 얘는 윤기를 많이 줘요. 그래서 요즘 뭐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피카에서 부담 없이 사용하시라고 이번에 새로운 예쁜 아이들이 나왔어요. P1, P2, PB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또 제가 또 그 이 펌제를 가지고 또 여러 작품 또 올려 보겠습니다. 또 이번에 또 새로 출시된 우리 피카의 메디스캘프 샴푸 3종 세트죠. 예, 이 친구들 또 고객의 모발이 단순하게 이 샴푸가 좋아요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것보다 고객님의 모발의 상태에 따라서, 두피의 상태에 따라서 그걸 고려해서 꼭 필요한 샴푸를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좋은 트리트먼트가 없나요?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샤인 마스크가 이제 출시됐어요. 원장님들이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굉장히 좋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KEM 데미지 컨트롤 그죠? 중화제 없이 클리닉 매직을 할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거거든요. 자, 이 친구들을 잘 활용해서 원장님 샵의 매출이 극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 많이 알려드릴게요. 피카 제품을 많이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토이오 샴푸, 사이세이 샴푸, 클리닉 샴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이
토이오 샴푸는요, 뿌리 볼륨을 주고 싶고 힘이 없는 모발을 이렇게 관리하고 싶다 하시는 고객님들 계시잖아요. 그럼 꼭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꼭 필요한 샴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세이 샴푸. 이건 영양 샴푸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드라이하거나 또 고데기 가지고 우리 매직기 가지고 잦은 열 그 기구를 사용하는 모발에 필요한 샴푸예요. 예. 꼭 필요한 샴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닉 샴푸는 그 말 그대로 클린 샴푸예요. 그래서 큐티클을 경화된 것도 풀어주고 또 운동을 하거나 자외선 또 운동하고 나서 뭐 꼭 필요한 샴푸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냐면 고객님들의 모발에 맞춰서 두피 상태 또 모발 상태를 고려해 가지고 꼭 필요한 샴푸를 저희가 추천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세분화 시켜서 샴푸도 저희가 꼭 필요한 고객님들에게 고객님의 샴푸 모발 상태가 어떤가 두피 상태가 어떤가 그거를 알아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추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샤인 마스크라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우리가 엉켜있는 모발 있잖아요. 엉켜있는 모발이나 빗질이 잘 안 되는 머리 이런 머리에 젖은 모발 상태에서 이 샤인 마스크를 한 펌프만 해서 빗질하시면 빗질이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한 펌프만 써보시면 알아요. 이것을 우리 이 샴푸 삼형제하고 마스크 이 친구하고 판매하시면 굉장히 효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일반 원장님들이 샵에서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만드립니다. 오늘 저희 피카의 올렌시아를 소개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자, 저희 그 올렌시아 카탈로그를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자 이게 첫 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추럴 컬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1.0, 3.0 이렇게 써 있죠. 4.0, 5.0, 6.0, 7.0, 8.0, 9.0. 네, 그냥 이게 내추럴 컬러예요.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넘어가면 인텐스 내추럴이라고 써 있죠. 여기에 보면 3.0, 4.00, 5.00, 6.00, 7.00, 8.00, 9.00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흰머리가 50, 그러니까 0에서 50%라고 돼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시면 주력으로 하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타겟을 하는 염색약이 있어요. 네, 타겟으로 하는 염색약을 보시면 4분의 3, 그죠? 그 다음에 인텐스의 내추럴 이 컬러를 4분의 1만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염색약에 이 친구를 4분의 1만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0%에서 50%일 경우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산화제를 1:1로 하시는 거예요. 1:1로 산화제 100g.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또 보시면 흰머리가 50에서 100%일 때는 자, 내가 타겟을 내가 주력으로 하려는 염색약을 2분의 1, 그 다음에 이 인텐스 내추럴 컬러를 2분의 1 해서 1:1로 넣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50g, 50g 거기에 산화제를 100g, 그러니까 1: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컬러를 맞추시면 굉장히 또 좋은 컬러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 그래서 흰머리의 비율에 따라서 이 친구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또 재미있는 컬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러에 가시면 애쉬 베글이라고 돼 있죠. 자, 보시면 5.1, 6.1, 7.1, 8.1, 9.1, 6.133, 7.313, 8.13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제가 여기에 맞춰서 쓰니까 굉장히 좋아요. 원장님들이 또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에 가면 이렇게 콜드 브라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콜드 브라운이라서 4.71, 5.71, 6.71, 7.71,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원장님들 쓰기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덴
골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5.3부터 시작해서 6.3, 7.3, 8.3, 9.3, 9.3 하나. 굉장히 좋아요. 원장님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푸퍼, 레드. 6.4, 7.44. 그러니까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8.34, 5.62, 6.66, 7.66. 7.66 같은 경우에는, 오,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네, 원장님들한테 적극 추천해요. 이 레드는요, 원장님들이 어느 샵하고의 경쟁력에서 월등하게 훨씬 더 예쁜 컬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이올렛하고 마호가니라고 돼 있죠. 4.20, 5.25, 그 다음에 4.5 하나, 5.5, 6.15. 굉장히 좋아요. 자, 피카의 올렌시아의 믹스톤입니다. 믹스톤이 0.11 애쉬죠, 그죠? 그 다음에 18, 또 0.2, 자, 0.88 너무 예쁘지 않아요, 믹스톤? 자, 얘도 0.66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믹스톤은요, 원장님들 그렇게 그 조금씩만 가미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러픽스라고 있어요. 이 컬러픽스에 보시면 오렌지톤 너무 예쁘죠. 핑크 너무 예쁘잖아요. 라벤더 와우 진짜 예뻐요. 거기에 또 블루 네비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카메라에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클리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쓰냐 하시면 여기에 이제 이쪽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영문 쪽에 보시면 컬러픽스로 쓰실 때는 컬러픽스 이 친구들의 컬러픽스 이 친구들한테 만약에 1대1로 쓰는 건 산화제하고 그러니까 3% 산화제는 3%를 쓰시는데 컬러픽스가 만약에 50g이다 그러면 산화제 3%가 몇이에요? 50g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해서 15분에서 20분만 방치하시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리어 얘는요 컬러픽스 10g에 클리어를 40g 넣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가 1대4가 되는 거겠죠. 예, 거기에 산화제 3%가 50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4대 그 다음에 산화제가 3%가 50. 그러니까 1대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쉽게 잘 돼 있어요. 네. 자, 우리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기 보면 또 맥시멈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1대1이에요. 모든 올렌시아는 컬러가 어때요? 컬러 크림하고 산화제하고 해서 1대1로 해서 하시면 여기 보시면 맥시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산화제는 이제 10볼륨, 20볼륨, 30볼륨인데 3%, 6%, 9%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올렌시아를 가지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저도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또 원장님들도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